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 양봉을 형성하고 나서 뭐 특별하게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5일선이 무너지기 전까지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일선이 무너진다라는 개념은 뭡니까? 이런 음봉이겠죠? 5일선을 완벽하게 깨버리는 음봉. 예, 이런 것들 또는 이런 것들 한번 기다려 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2만원 라인 구간은 또 120선 라인 구간은 저항이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구간은 뭐다? 지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가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 20일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60일선이 이렇게 되면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 시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밀려 내려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120일선을 돌파하는 이런 액션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21,000원 언저리 라인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뭔다? 절반 정도는 또는 전량 다 일단은 매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우리가 매도하려고 하는 그 타점이 여기다 정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조정을 받고 120선 라인을 돌파해서 21,000원에 온다 그러면 절반을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을 조금 더 끌고 가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60일선도 이렇게 하고 20일선 이렇게 가겠죠. 얘가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할 때까지.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가지고 가면 됩니다. 어디까지 가지고 갔느냐? 23,000원까지. 근데 만약에 이 라인을 지지하지 못하고 21,000원에서 절반 매도하고 저항받고 밀리면서 지지 후에 가야 되는데 지지가 안 되고 이렇게 밀렸다라고 하면 그때에서야 나머지 물량도 싹 다 정리해도 상관은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외인들의 매수 물량도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물량은 뭐예요? 연기관과 투신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보험에서도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의 물량들을 조금 의미 있는 기관의 물량이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투신과 연기관,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로 뽑는다라고 하면 보험까지도 뽑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외인들도 들어왔고, 물론 여기서 대량의 매도 물량이 하나 나갔지만 이거를 좀 무시하고 일단은 우리가 기관에서의 매수 물량은 나쁘지 않구나.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관에서 이 매수 물량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음봉을 그리는 것보다는 양봉을 그릴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물량들 계속해서 양봉이, 그러니까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지도 확인을 해보면서 우리가 따라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잖아요. 요거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희랑 단기 매매 진행을 하게 될 건데 뭐 8월달, 9월달, 10월달 어려웠던 시장이었고 여러분들 매매하고 손절 나오고 매매하고 물리고 이런 것들이 아마 3개월 동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흐름과 여기서 보여줬던 흐름은 차이가 많이 나요. 추세가 전환이 된다, 단기적으로 시세가 전환이 된다, 이런 모습들의 시그널이 나와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8월달, 9월달, 10월달 얻어맞았던 것들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은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또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매매를 해서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이 수익을 챙겨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가 뭐 지지난 뭐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뭐 지금은요, 시장이 추세가 전환이 되려고 하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겁먹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매, 뭐 시장에 참여해갖고 공격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익을 만들 수 있을 때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민을 하시다가 아, 나 혼자는 겁이 나서 못하겠어 그러셔서 우리 허브경제TV를 활용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 그럼 활용해 볼게 라고 해서 이번 주에 오신 분들 오늘 수요일밖에 안 됐어요. 3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4종목 수익 실현을 했고 한 종목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홀딩을 했다라는 거죠. 얘는 내일 정리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겁을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시장 분위기만 파악하고 있다가 나름 다른 분들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조금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야지 라고 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챙겨갔다라는 겁니다. 차이점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 발 늦었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 오늘도 8 종목을 청산했습니다. VIP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한 종목이냐, 수냐? 어저께는 11종목이었죠. 이게 도대체 가능하냐?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쫄아 있어 갖고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있어서 안 보이는 거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임하겠다라고 해서 시야를 넓힌다라고 하면은 주위에 매매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무서워서 내가 물릴까봐, 내가 손절할까봐, 이게 무서워서 시장이 또 이렇게 밀려 내려갈까봐, 이게 무서워서 지금 접근을 못하니까 여기서 볼수 있는 수익을 다 챙겨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저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저희 허브경제TV를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